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4대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4대 교회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오래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세계의 어느 교회나 가보면 이 세대가 라오디게아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그 말은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세대주의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20세기, 21세기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1900년 이후부터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이제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온갖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만 가지고 소위 성령 충만을 외치는 분들, 다시 말하면 오순절 갯열의 사람들은 자기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도 교단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뭐 병고치고 뭐 여러 가지 예언 방언하고 뭐 이런 기타 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에 기준을 두고 이런 교회가 이제 현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회개를 하고 미지근하거나 또는 덥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미지근한 그런 교회들 심하게 말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석하는 이것이 주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석하는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교회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꾸중만 있는 교회죠. 그렇다면 어느 교회와 비슷해요? 4대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꾸중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 그러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문제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교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토해버리겠다. 이 토함을 받는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내가 부자다. 그리고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교회.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서 보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느끼질 않고 성령님의 생수의 갈증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현대 자본주의 교회 중에 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모여 있고 뭐 학벌도 좋은 분들도 많고 재산 있는 분들도 많고 교육 수준도 평균적으로 다 하위 계층의 사람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 이 교회가 비참하고 영적으로 또는 가련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또 너희들은 가난하며 또 예수님이 말씀이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헐벗은 교회다. 흰옷을 입지 않은 헐벗은 교회다. 이 영적 자각심이 없는 교회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께서 비평을 하셨어요. 여기 네 번째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교회 전체가 교인들 전체, 교회 전체가 구원받은 자가 없는 교회 같아요. 왜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번들르라고 엄청난 규모인데 구원받은 자가 없는 교회. 4대 교회와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교회인데 장차 이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걸 시사하세요. 이 교회 안에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일곱 번째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로, 아주 헌신되는 사람들로 변모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곱 가지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곱 가지의 특징 안에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18절, 19절, 20절, 22절 여기에 보면 그 말씀들이 숨겨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그냥 정돈을 해드릴게요. 경고의 말씀 중에 첫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이제 이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로 단련된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되어라.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을 지금 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를 지금 안 믿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그 사람들 보고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16절은 말씀을 하시고 이 금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아주 깨끗한 불로 연단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받되 이제 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받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소유하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부유한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부유는 아니고 너희들 가난한데 진짜 부유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은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받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흰옷에다가 번쩍번쩍 이제 빛이 나면은 그건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도 자 그렇지만 흰옷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고 흰옷을 입고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라.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감긴 사람들 교회 나오는데 완전히 감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약을 발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라우디게아 그 도시가 그 병원이 있는데 안약을 눈 고치는 유명한 병원이다 이렇게 또 뭐 억측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안약이 아니죠. 예. 교회를 나오는데 다 눈이 감기고 눈병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소경이죠. 예. 소경인데도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발라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의미를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고하는 게 뭐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인데요. 교회 안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요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에게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들을 이제 눈뜨게 하려면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혼을 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열심을 내면서 회개하게끔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19절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바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딴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소수의 분들 중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다섯 번째 경고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문을 열면 하면요, 이 문을 열 때 누가 도와줘요? 이게 지금 문을 누가 열어요? 본인이 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문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화 중에서 이 말씀을 그림을 그린 성화들 있죠? 많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 성화를 보면 그 성화 그린 사람이 잘 그랬어요.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연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죠.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렇지만 내 자유의지가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요?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돕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세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분의 자유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게. 이게 제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예정적 자유의지론이. 그러니까 예정이란 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바퀴들이 있는 거예요.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큰 예정 속에서 이 안에서 지금 이 자유의지의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분이 예수님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손잡고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게 아니에요. 문을 딱 열면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문을 오픈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기쁨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단순적으로 보면 내 책임이다. 내가 구원 받으려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아니요. 아니요, 기억. 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예정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두 큰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소화 못하는 분이 있다고 나한테 누가 보고를 해요. 예컨대 이 셀 모임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대요. 그 마음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고치시길 바라요. 아멘?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앉아서요. 저의 강의를, 제 설교를 듣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스타일의 교회로 옮겨가셔야 돼. 거기 가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알메니안적인 사고를 가진 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나의 생각을 조금 바꿔라라는 메시지로 보시고는 겸손하게 자꾸 배우려고 드시는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끝까지 우기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세요. 황 목사님이 젊은 분도 아니고 저 양반이 수십 년을 훈련받은 사람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저분한테 내가 배워야지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지만 나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할 말 없지만 나보다 젊고 나보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한번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 말 틀렸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아주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표현은 이게 중동의 사람들의 그 중동 지방의 근동 지방의 그 문화적인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할 때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또는 이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서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끔 가까움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시가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이분이 나와 식사를 같이 하신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깊은 서로 마음을 주면서 깊은 영적 관계 속으로 같이 인격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21절에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격을 주는 특별한 영적인 귀족들이에요. 영적인 귀족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구원 없는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다, 저런 교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적으로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교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소수가 아주 헌신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도 분명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제 첫째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를 넘버 7로 이렇게 일곱이라는 숫자로 한번 제가 가르쳐드렸죠.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무지, 그리고는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칠자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지 밑바닥에 칠자 꼭 끝에 있는 꼭 끝에 있는 도시예요.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에. 예. 그런데요, 성서에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론할 때마다 항상 두 교회가 더 거기에 첨가가 돼요. 항상 바울이 그분의 서신에 보면은 예컨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론할 때 골로새 교회를 항상 같이 거론하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그 도시예요. 요 도시가요,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 요 세 교회가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그 삼각형 모양의 도시들이 가까이에 있는 세 도시들이. 그래서요,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실 때 항상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나중에 셀에서 보세요.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아 라오디기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골로새 써도 골로새 사람들에게 썼지만 라오디기아 사람들도 향해서도 썼고, 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거기에 가정교회들, 라오디기아의 골로새 가정교회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 향해서 쓸 때 골로새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알고 보면 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도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오디기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4장 16절에는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 너희들, 내가 지금 골로새서를 너에게 쓰지만 반드시 라오디기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그러니까 우리 라오디기아 지금 교회를 공부를 할 때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돼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 이 세 교회에 보면요, 성서에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이 골로새에 그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분이에요. 에바브라. 이분 이름은요, 골로새서 1장 7절 또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 예. 요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세 교회들을 섬겼던 대표적인 최고 지도자였어요. 에바브라가. 그리고는 바울의 아주 가까운 이 지역의 최고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바울과 깊이 교제했고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 지역 출신으로는 에바브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에바브라도 함께 투옥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에바브라도 디모데도 함께 투옥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요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투옥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투옥되면서 감옥에서, 가택연금이죠,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의 교인들의 문제점, 라오디기아의 교인들의 문제점, 히에라폴리스의 교인들의 문제점들을 다 보고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서요? 에바브라한테서.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한테. 그래서 그 보고를 바꾸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보고를 바꾸는 바울이 내가 보고를 받았다 에바브라로부터,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의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거기에 방법론을 내가 제시해주겠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라오디기아서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히에라폴리스서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골로새만이 아니고 라오디기아와 히에라폴리스의 문제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나눠봐라 그런 거예요. 서로 나눠서 읽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간 분이 누군지 알죠? 두기고예요. 두기고. 두기고가 이 편지 배달자예요. 이 편지와 같이 간 또 편지 하나가 우리 아는 빌레몬서예요. 우리 알죠? 빌레몬서. 왜냐하면 요 빌레몬도 다 요 세 도시 근방의 출신이에요. 빌레몬도. 예. 그러니까
그건 빌레몬도 라오디기아 아니면은 골로새 출신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성서에서 보면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 지역에 이 라오디기아와 골로새 히아나폴리스 지역에 그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가죠. 노예로 누가 있었어요? 오네시모, 노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 아피아에 함께 가정교회를 했던 분이에요. 또 가정교회를 하신 분이 아기포라고 그래요. 아기포.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기포 또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가정교회 하는 분 이름이 나와요. 눈파라고 그래요. 눈파. 눈파가 그 라오디아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골로새서 이제 4장 15절에 여러분이 보면은 요 지역에 그 신실한 바울의 제자들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지역에. 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울이 골로새서를 저술 하셨을 때가 주후 60에서 62년이죠. 이때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기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어떤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것이 골로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 문제 첫째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당시에 이세교회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신비가 뭐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공부했지만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한 거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 1장 26절에서 27절. 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지적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 이건 뭐예요? 유대인은 눈이 감기고 이방인이 눈을 뜰 것을. 그 이야기 알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로 공부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가? 왜 이렇게 못되게 노는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라, 창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또 정리해 주는 게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16절이. 골로새서 1장 16절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by Jesus.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게. 이런 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뭐 약했어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약했던 지금 이분들이. 그리고는 네 번째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철학에 의존하고 전통에 의존하고 율법을 의존하고 게다가 천사 숭배도 하고 또는 금욕주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금욕주의 이런 데 치중을 했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들은 비본질이고 초등학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비본질이고 초등학문이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의 이해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신학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말씀했어요? 전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님의 창조주 정체성, 그 다음에 이 비본질의 강한 분들. 이런 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있었던 게 이미 이 교회 안에. 근데 지금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는 주후 몇 년에 기록한 거예요? 주후 95년이. 그러니까 35년 후에 이 교회가 변질된 모습이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 라오디키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35년 전에, 30년 전에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이 약한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렇게 편지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듣고는 나중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 다수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점을 뭘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요? 예수님의 정체성 가지고 예측을 해요. 항상 예수님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이 정체성을 지금 라오디기아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셨냐? 우리 한번 보세요.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이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예컨대 신실하고 진실되고 이건 뭐냐면 변함없는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이 증인이다 하는 것은 뭐를 지금 증인을 이야기하시냐,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이 신비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이분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시면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 아멘이라는 뜻이 그 소리예요. 이것이 진실이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나 뭐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진리를 느꼈으면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체성을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다. 왜?
이 지금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기에 대한 주체가 나다. 그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정체성은 창조주 이야기였어요.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돼?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creatio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I a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그런 거예요. 나는 창조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다. 나는 뭐예요?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요. 이분들이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 모든 만민들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by him and for him 그랬어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 안에.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아, 내가 내 삶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예?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됐구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쪽 동네에 올라가면 로얄 그룹이 되는 거야. 로얄 팀이 되는 거야. 로얄 팀. 간단해요. 여기서 딱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삶을 보거나 그분의 하는 행동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하죠. 짐작하죠. 아, 이분 어떤 사람이구나. 저 동네 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하, 저 동네 못 가겠구나, 저 사람은.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런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 그냥 배웠습니다. 아, 할렐루야. 이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지 않은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예수님이 표현하신 걸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지 않았던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 이분들의 정체성이 어땠나?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이 정체성 두 가지죠.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창조주. 예컨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과 혼의 눈만 떠 있지 눈이 감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 1서 2서 3서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주후 85년에 10년 전에 딱 10년 전 95년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85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만 하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육의 눈이 떠 있고 혼의 눈이 떠 있지 영의 눈이 안 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정력에 꽉 차 있고 세상 것 즐기려고 거기에 눈이 다 마음이 가 있고 안목의 정력에 뭐 드라마 좋아하고 뭐 세상 것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유행 따라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생애 자랑도 하고 나 돈 좀 있다 나 교육 많이 받았다 뭐 했다 뭐 해서 하여튼 자랑만 하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 가면 그냥 앉아서 구역 예배하면 그 장을 그런 듯 하는 사람 많죠. 예? 이분들이 눈이 이렇게 감기니까 영의 눈이 감기니까요 스스로는 17절에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는 것도 많다. 나는 뭐 어쩌다 저쩌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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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죠. 자기 자랑은 남이 시켜줘야지 딴 지가 지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자랑하도록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건 좋아요. 그냥 지 입으로 하면 안 돼. 지 입이란 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자기 입이? 자화자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마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것 식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도 없고 성령님에 대한 그 갈증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쭉 보신 벌거벗은 모습, 눈먼 모습. 그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지금 라오디기아에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기아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여튼 할 건 다 하는 교회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 많아요. 유럽 교회들. 예.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소위 95%가 아니에요. 95%에서 약간 99%가 어떻게 믿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믿어요. 유럽 교회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가 아니고 타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 구원을 타종교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추세가 지금 뭐 아메리카 대륙도 또 남미 쪽에 이것이 지금 아시아 쪽을 강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시아 쪽이 지금 이것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 라오디기아 교회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 감람산설교회에서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것이 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많아질 것을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또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라오디기아의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많을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예.
우리나라도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우리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기 오신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 라오디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소수가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시사하셨어요. 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예. 그러니까 예정적 자유의지론을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근데 요 사람들은 무슨 로얄 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권고하시니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정적 측면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눈뜨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책망을 하게 하고 징계를 이 사람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정적 책망이에요. 예정적 징계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눈이 감긴 사람들 다 딱 보니까요. 아, 이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책망하는 거예요. 예컨대 건강 뺏어가 버리고 지금 갑자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직분도 다 있는데 갑자기 가족들 중에 무슨 사건도 일으키시고 사업도 뭐 갑자기 줄어들게 하시고 직장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두게 하시거나 인간관계에서도 외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로얄 클럽으로 만들고 싶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에? 건강도 뺏어가시고 자녀들도 잘 안 되게 하시고 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예정적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이 서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삶이 변하는 삶이 변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뜬다는 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이 복음관이 변하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기독론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이 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헌신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기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이 대열에 있다가 온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모태 신앙자지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뭐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는 이 자유진영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술 따르는 바텐더까지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하여튼 다 했어요. 별난 일 다 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성탄 축하 파티 하거든요. 그 옛날에 70년대 이야기예요. 70년대 어떤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뭐 했냐면 친교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집사인데 제가 30대 때요. 그런데 성탄 축하 파티를 제가 이제 오거나이즈 하는 거, 내가 조직하는데 뭐였냐면 호텔의 라비를 호텔의 그 이런 걸 빌려가지고요 바를 만들어 놓고 아주 댄스 파티야 댄스 파티. 거기를 제가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주님이 그 당시에 내가 라오디기아 교인이었구나. 내가 예.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불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라오디기아의 경험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하니까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예. 이 라오디기아의 이 모습을. 이 라오디기아 교회와 사대교회에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비교가 돼요. 첫째요. 이 공통점이 뭔가를 보세요. 꾸중만 받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기아와 사대교회의 공통점이. 두 번째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던 교회. 있는 교회.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약한 교회. 그러니까 기독론 잘 가르치지 않고 구원론도 잘 가르치지 않고 삼위일체론도 안 가르치고 성령론도 별로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재미있게 지내자 교제하며 이제 이 정도 수준이.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사대교회는요. 예, 사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요 지도자급들이 아니에요. 평신도급들이에요.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단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지도자급 백성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교인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소수 있는데 그 소수들은 지도자급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분들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지도자급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라오디기아 교회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가운데 저에게 깨달음이 뭐냐면 아, 이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또 그 옆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구나. 에바브라나 빌레몬이나 아기프나 누파나 오네시모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 복음화에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선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행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 라오디기아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헬라 말로 라오스 하면 사람을 얘기하거든. 백성들 라오스 그러는데 라오디기아라는 말은 뭐냐면 평신도들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지도자로 변모시키는 교회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라오디기아라는 말은 평신도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교회 지도자로 변모시키는 훈련이 아니고 변모시키는 그게 라오디기아. 자 그러면요 요 변모되는 요 지도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변모됩니까? 아까 봤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매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꼭 하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아들들로 우리가 영적 아들들 굉장히 높은 거죠. 영적 우리 성장 6단계 처음에 뭐예요? 영적 유아, 영적 어린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티네이저, 그 다음에 영적 뭐예요? 청년, 그 다음에 영적 아들이. 우리 원어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예요? 네피오스, 그 다음에 파이디온, 그 다음에 테크니온, 그 다음에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효이오스, 그 다음에 아버지는 파테르.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요, 이 영적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하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으면은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그 사랑하는 자들 예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아픔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훈련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만 더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오늘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드디어. 자,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요? 또는요, 왜 예수님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종말론을 이제 가르치는 게 계시록 4장부터 쭉 해서요. 종말론 가르치시기 전에 왜 2장과 3장에서 계시록에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주셨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서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때 항상 이런 종류의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자세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라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고 꾸중만 받는 교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하,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을 항상 강조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약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 부분이 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일곱 교회 전체를 보면 이것이 약할 때 이것이 강해라고 거기에다 이단들을, 기독론에 관계되는 이단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요, 모든 교회가 다 성스러운 장소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냐? 교회 안에 보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번째로는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안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는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원이 무효가 된 기독교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 공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해서 거기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과 꾸중받는 교회 있는데, 또는 칭찬만 받는 교회 있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니까 이 소수의 칭찬받는 교회들은 뭐가 따라왔냐면 항상 핍박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미움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소외되고 또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누가 볼 때 다 조그만 교회들이.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강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보면요, 커지면, 권력이 커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유명해지면 인간의 나역성 때문에 변질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다섯 번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나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불필요한 명예를 주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주시해요.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렇다면요, 우리 이 가이드라인 왜 공부하는지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항상 숙지하면서, 저 황 목사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황 목사의 저의 사명이 뭘까요?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내 사명은요,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들을 요 일곱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줘야 돼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칭찬받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 교인이 되도록. 그렇죠? 면류관 받는 교인들로 이끌어줘야 돼요. 제가요. 이단에 속임받지 않는 교인들로. 미지근하지 않도록. 배틈을 받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면 안 되죠. 구원이 무효가 되는 그런 교인들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소외가 되어도 잘 견디도록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채워줘서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왕같은 제사장들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저는 그 욕심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깁니다 뭐 이렇듯 그런 불평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서바이브 못해요. 이 복받으라고 지금 에? 하고 있는데 뭐 예배가 깁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못해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어들이 입을 척척 벌리면서 산소를 달라고 하는 그 붕어의 모습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보면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묵상해. 아, 주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백성들 산소가 부족해서 붕어가 입을 착착착착착 벌리는군요. 주여 저에게 산소를 좀 주셔서 내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고 제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제 끝났죠. 그런데 성경에요. 왜 아시아 일곱 교회를 2장과 3장에 주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해서 쭉 해서 마지막 22장까지 종말론이에요. 이 긴 종말론 여행을 우리가 이제 할 터인데 이 종말론을 하시기 전에 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주셨나? 이게 이제 우리 의문이에요. 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요, 종말론을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론이 우선 정립이 돼야 돼요.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론이 뭐냐면요. 종말론을 배우기 위한 기초학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론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학문은 뭘까요? 네? 이게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독론 공부, 예수님께서 기독론 이야기 항상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다. 일곱 교회 할 때마다 항상 자신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요. 우리가 기독론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삼위일체론 공부하고 성령론 공부하면은 그 바탕 위에서 교회론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일곱 교회를. 그렇죠? 그럼 이 교회론은 왜 공부합니까? 이제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과 3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직적인 분이시고 이분은 기초학문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 기초 학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 왜 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를 다음 주부터 할 터인데, 그 종말론의 기초 공부인 교회론을 공부했고, 그 전에 또 뭐 공부했어요?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긴 시간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섭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